굿모닝 마켓입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 내 반란이 세상을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장을 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건 아닌지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반란이 큰 충돌 없이 조기 종료되면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이를 천합니다. 뉴욕 증시 월요일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1.16%로 가장 컸는데요. 장 초반 주요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또 빅테크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러시아 내 반란 영향이 하락장에 영향이 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한번 봐야겠죠. 러시아 내 반란에 주요국 지수 장 초반에는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두 시간 만에 안정을 찾아 낙폭을 줄이거나 또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큰 충격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재 체크해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를 보면 에너지 섹터가 1.71%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러시아 반란 사태 영향, 여기에는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원자재 공급망에 혼란이 생길까 걱정되면서 국제유가가 올랐고 에너지 섹터의 상방 압력을 가한 건데요. 하지만 반란이 큰 충돌 없이 조기 종료된 만큼 장중 1.3%까지 상승했던 WTI 상승폭을 0.3%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WTI 0.3% 오르면서 배럴당 69달러 37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0.46%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내 분열이 확인된 만큼 향후 또 다른 혼란을 배제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유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는 최대 밀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가격도 장 초반에는 이렇게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전일 대비 하락세로 전환했고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내 반란 영향이 하루도 안 가 사라진 모습이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체크해볼까요? 장중에는 1.4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주 전부터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등 유럽발 악재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오후 6시 반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수요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값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률이 0.22%로 제한적이었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인 달러의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 오히려 전거래 대비 0.14% 소폭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도 또 원자재 시장에도 러시아 내 반란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전거래 대비 6.03% 오르면서 14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 안팎에서 움직이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6월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감의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반란 사태를 무시해도 놀랄 게 없다며 시장은 계속해서 거시 경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또 톰 SI의 전 메릴린치 트레이더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이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을 무시할 것이라고 전했죠. 그러니 시선을 러시아의 이를 천하에서 돌려서 다시 기술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2거래일 연속 나온 가운데 투자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가 내년에는 IT 전체 예산에서 8에서 10%를 차지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더 광범위한 기술주 랠리가 기대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투자가 빅테크에 고도로 집중된 만큼 리스크도 함께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며 장기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적절한 밸류에이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통화정책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번 주 제롬 파월비 연준 의장의 발언 주목해보시고요. 주 후반에 나오는 5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국채금리 보시죠. 3개월물이 소폭 오른 가운데 2년물은 4.744%, 10년물은 3.723%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역전폭은 -1.7% 수준으로 더 벌어졌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를 겪게 될 확률이 71%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현재 오전 8시 기준 4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천만 원 선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